네,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저는 다구과학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How is your health? I am Dr. Kim who runs the multi-unit cafe channels. この頃、ご健康はどうですか? 私はタコチャンネルを運営している金博士です。 最近身体怎么样? 我是经营多与众咖啡厅频道的金博士。 Comment vous portez-vous? Je suis le docteur Kim, qui dirige un café multilingue. Que tal su salud? Soy el docteur Kim, qui dirige el canal de café multilingue. Como vais a su salud? Meu nome es docteur Kim, qui dirige un canal de café multilingue. Como está de salud? Sono el docteur Kim, que just su canal de café multilingue. Как вас ajudar, vies? Это доктор Ким, который ведет много язычных арабских кафе. Посмотрите, gesundheit der Zeit. Ich bin der доктор Ким, der eine Messpflegen, кафе канал betreibt.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단어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로벌 200구문 회화의 10장 기념품 가게에서 있는 수브니어 샵에서 오늘은 148강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라는 문장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5개국어의 원어민의 발음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I'd like to buy some gifts for my children. I'd like to buy some gifts for my children. I'd like to buy some gifts for my children. 子供たちにあげるお土産を買いたいです。子供たちにあげるお土産を買いたいです。子供たちにあげるお土産を買いたいです。要买送给孩子的礼物。要买送给孩子的礼物。要买送给孩子的礼物。Я хочу купить подарок детям. Я хочу купить подарок детям. Я хочу купить подарок детям.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얻는 이가가 되겠습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뭐하다 이다입니다.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s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c입니다. 자, 그럼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에서 여기서 보면은 주어 아이가 생략, 주어 나는 아이가 생략됐죠. 자, 사려고 합니다가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줄 선물을, 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되겠습니다. 그럼 영어로 보시면은 I'd like to buy some gift for my children. 아이가 S가 되겠죠. 그 다음 Would like to buy 동사로 보겠습니다. 뭐 하고 싶다죠. Some gifts가 오고 되겠죠. 그다음에 for my children 아이들을 위한이죠. 그래서 I'd like to buy some gift for my children.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would like to는 뭐 하고 싶다죠. 저는 사고 싶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 1번을 보시면은 코도모다치니즈 아게루즈 오미야게오 카이타이데스에서 여기서 코도모다치니니까 아이에게 아게루 줄 오미야게오
즉 선물이 되겠죠. 카이타이데스에서 카이타이데스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코도모다치 니즈 아게르즈 오미야게가 오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 왔다시 즉 아이가 생겼겠죠. 그래서 코도모다치 니즈 아게르 줄 즉 아이에게 줄 오미야게오 즉 선물을 카이타이데스 즉 사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돌리겠습니다. 야오마이 송게이즈 하이즈들이 위에서 야오마이 동사가 되겠죠. 사고 싶다 이 말이죠. 송게이 하이즈들이 우가 오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송게이가 V1 되고 하이즈들이 우가 다시 O1 되겠네요. 자 야오마이 저는 사고 싶습니다. 즉 송게이 주려고 하는 즉 하이즈드리우 아이에게 줄 선물 아이들의 선물을 주고 싶은 걸 야오마이 사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오마이 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송께 줄 리우 선물을 사고 싶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화면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야 하추 즈쿠피치즈 바다룩즈 제짬에서 야가 주어가 되겠죠. 나는 하추 꽃빛이니까 사고 싶다 하면 하추가 원하다고 꽃빛가 꽃빛이가 사다죠. 그 다음에 바다룩이 선물이죠. 그 다음에 제점은 아이죠. 자, 바다룩 제점 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추 꽃빛이 사고 싶습니다. 즉 바다룩 선물을 제점 아이들의 선물을 하추 꽃빛이 사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들으신 문형들과 의미들을 염두에 두시고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I'd like to buy some gifts for my children. I'd like to buy some gifts for my children. I'd like to buy some gifts for my children. 子供たちにあげるお土産を買いたいです。子供たちにあげるお土産を買いたいです。子供たちにあげるお土産を買いたいです。要买送给孩子的礼物。 要买送给孩子的礼物。要买送给孩子的礼物。 Я хочу купить подарок детям. Я хочу купить подарок детям. Я хочу купить подарок детям.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Bye, see you tomorrow. Sayonara, mata hasta. 자지엔 민티엔지엔즈 오후부아즈 아드망즈 아디오스 노스베모스 마냐나즈 차우즈 아디아마냥즈 차오 시베디아마도마니즈 바카 드잡드라즈 치스 비스모르겐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